지금 자색 고구마 냉이 떡볶이를 만드는 중인데요. 자색 고구마 삶은 물에다가 떡볶이 국물을 해서 새우 밥새우를 베이스로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떡볶이, 오뎅, 냉이, 자색 고구마 이렇게 계란 삶은 거 이렇게 넣어서 지금 냉이 향기가 가득한 자색 고구마 냉이 떡볶이를 좀 만드는 중이에요. 아, 맛있고 또 매콤달콤 하면서 냉이 향기가 코를 찌르네요. 아,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고급스럽고 시중에서 파는 떡볶이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냉이가 굉장히 간 해독에도 좋고 이 겨울철에 우리 밭에서 캔 냉이는 건강에도 아주 좋죠. 이렇게 또 계란은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또 오뎅 같은 거는 생선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겠죠. 또 자색 고구마도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요. 냉이는 간 해독에 좋고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해도 될 만큼 완벽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진 식품이네요.